글로바이트 금융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기타 금융업체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은 2022년 10월 4일 오전 10시 현재 전일 대비 약 3.20% 상승한 4만 5천 100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5일 대비 약 마이너스 6.24%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2월 11일 6만 6,4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9월 28일 4만 3,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5월 31일 511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8일 33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17.70%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43만 주를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34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만 주를 순매수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5일 가장 많은 2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9월 7일 가장 많은 32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8.23%에서 약 73.67%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9월 6일 약 73.7%,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0월 13일 약 68.2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1조 원이며 2016년 6조 대비 약 75.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조 원으로 2016년 1조 대비 약 263.6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4.3%입니다. 순이익은 약 4조 원으로 2016년 2조 대비 약 100.1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9.04%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24배이며 지난 2016년 8.1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48.09%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39배이며 지난 2016년 0.5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2.73%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0.66%, ROE는 9.08%입니다. 킬로바이트 금융의 시가총액은 18조 4,412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14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위, 기타 금융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1조 2,295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48위, 코스피 종목 기준 48위, 기타 금융업 기준 5위입니다. 영업이익은 6조 976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6위, 코스피 종목 기준 6위, 기타 금융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4조 3,843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9위, 코스피 종목 기준 9위, 기타 금융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킬로바이트 금융에 대해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8만 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6만 2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7만 1,2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7만 4천 원에서 6만 9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5만 6,800원에서 4만 5,1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6회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킬로바이트 금융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5월 6일부터 2022년 2월 25일까지 상승 추세, 2022년 2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6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